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어우, 종자요?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자의 전성시대라고 어마무시합니다. 아, 그리고 종자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아유, 작은 거 아닙니다. 제가 여태까지 소개한 것 중에 한 중품 정도의 종자인데, 이 정도는 예전에 한 6만 원대 정도 했었던 거고, 예전이 아니고 약두달 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가격이 내렸는데, 아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요? 아니, 조금이라도 제가 자꾸 제 옆구리살을 왜 깎는다 하냐? 더 저렴하게 살려고. 자,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예, 일산, 예,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 농가에 왔는데, 이런 거죠. 재배 농가에서, 차기, 3, 4월, 5월, 혹은 가을 상품을, 예, 뿌리 내려서 출하하기 위해서 종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 종자를 구독자님께 조금 나누어 드리는데, 가격이 다이어트한가? 에이, 그 얘기가 아니고 직접 구매했으니까 가격이 좀더 저렴하다라고 합니다. 블랙머스탱 3만 원이요? 아이, 그 가격이면 내가 안 찍지. 블랙머스탱 그 가격이면 안 찍지. 자, 일단은 여기 일산 풍동 에버그린 재배 농가이고, 짠짠짠, 아무것도 안 갑니다. 에이, 구독자님들, 그런 게 내가 흙도 주고, 풀, 분도 주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가지 않은 채 딸랑 얘만 갑니다. 얘만 딱 갑니다. 얘만.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런 상태로 가는데, 아까 3만 원이면 우리 저기 다남이 뭐라 그랬어요? 안 찍는다고 영상? 네, 안 찍어요. 짠짠짠짠짠. 블랙 머스탱? 한개 2만 5천 원? 에버그린이? 아유, 찍었어요? 아, 이렇게 찍으면 안 돼. 왜냐면, 화분하고 풀분은 안 갑니다. 자, 그리고 짠짠짠짠짠 선물 있습니다. 예, 특집으로 선물. 어우, 자자자자잔. 예, 어머, 세상에. 블랙버스터 한 개, 구입시 푸에블라 종자 한개 증정합니다. 너무 고맙죠? 어머, 세상에. 자, 그러면 상품을 집중 탐구합니다. 어떻게 생겼길래 가격은, 자, 제가 이 중에서 구독자님이, 자, 딴딴딴딴딴 어느 거 갈까나, 그렇게 하면 어지러워서, 자, 짠짠, 내가,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세상에, 내가 그때 연꽃말이야 샀는데 비슷해. 예, 요거는 선별을 해서, 예, 머스탱이라는 유통하는 이름을 붙여서, 머스탱으로 유통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이즈 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만, 제가 그랬어요. 하나 사면 3만원, 두개 사면 5만원. 아이, 제발 그것 좀 하지 말자. 아, 무슨 하나, 지금 막, 날마다 사서 지금 막한 개도, 많고만 안 살렀는데 가격이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한개 2만 5천원. 자, 한개 2만 5천원. 한개 2만 5천원. 마음에 들으셨어요? 그럼요.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구독자님과 무언의 대화를 제가 합니다. 예. 댓글로 그렇게 썼잖아요. 구독자님이 뭐라고 썼어요? 어우, 세상에. 짝지도 못 구하고. 다육이 쇼핑하는 짝꿍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왜 맨날 두 개만 싸게 파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결단을 내렸어요.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아예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기 갑니다. 어유 잣대로. 어우, 세상에. 내가 잣대 잊어먹었다가 찾았어요. 얘기했어요? 자, 하나, 둘, 셋, 짠짠짠짠짠. 자, 이 정도 크기예요. 자, 이 정도 크기 괜찮았어요? 어머, 세상에. 작은 편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말합니다. 큰편 아니에요. 아유, 크지 않습니다. 큰편 아니에요. 자, 크지 않습니다. 작은 편은 아니고,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지 않다라는 표현이 작아요. 아유, 이렇게. 아니, 탁구공보다 훨씬 크죠. 데니스공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선별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말하는 테니스공보다 더큰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아우, 얘는 또막내 머리. 아니, 크지 않아요. 그건 호들갑이고, 구독자님들, 적지 않지만 크진 않아요. 자, 사이즈 한번 감지하세요. 제가, 어머, 세상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미워. 자, 이렇게 사이즈. 자, 이렇게 하고, 이름은 블랙 머스탱. 가격은, 짝대기는 없지만, 이렇게. 아유, 그 가격 아니야. 미워. 자, 이렇게 가격. 자, 갑니다. 블랙 머스탱이고, 한개 2만 5천 원이고, 예. 그리고,
전화번호, 아유, 세상에, 거기다 같이, 자, 이렇게, 한개구이시 푸에블라 정자, 어머, 여태까지 안 봤어요? 자, 짠짠짠짠짠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다시 말해요. 푸에블라 종자요? 푸에블라 대품이 얼마나 비싼데? 우리 이런 거죠. 그 에버그린 그 대표님이, 아, 종잣돈처럼 쓰시라고, 정말 품종 좋은 종자를 하나씩 증정해 줍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 이거 줘요, 이거. 아유, 분도 안 줘, 안 줘. 여 올렸어요? 어머, 야는, 뿌리가 다 내렸네. 뿌리만 딱 내려면 돈이 얼마예요? 5,000원 써 있어요?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푸에블라 종자는 나쁜 종자 아닙니다. 준다고 해서 그냥 거저 이름 없는 아이 안 줍니다. 자, 종자, 종자. 자, 어머, 세상에, 얘요? 이뻐요? 어머, 얘네, 이렇게, 내가, 이런 거죠. 마리아, 에보니를 부비부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얼굴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서 이름을 지어서 유통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뭐, 저런 아이들은 뭐, 그러나 얘 이름은, 블랙 머스탱. 예, 그리고 저 가격은 아닙니다. 어유, 또 잘못 보고. 아이, 내가 전화번호를 그렇게 해도 또 전화번호를 또 물어봐. 괜찮아요. 또 답해드리면 되니까. 블랙머스탱. 한개 25,000원. 어유, 세상에.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잠시만요. 이렇게. 블랙머스탱.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아유, 구독자님들 내가 다시 말해줄게요. 기다려봐요. 자, 아유, 잠깐만 더 비껴봐라. 얘 하나를 딱 사잖아요. 25,000원. 두 개, 원래 두개 5만 원 하자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한다고 했어요. 일러야지. 나도 구독자님들한테, 아유, 세상에. 한개 짝꿍이 없다고 자꾸 사고 싶은데, 자, 괜찮았죠? 이렇게 간다는 거, 이렇게. 괜찮았죠? 어머, 세상에. 이렇게 간다는 거요. 그리고 다시 한 번만 더 말할까요? 어떻게 가냐고? 자, 아무거나 집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간다는, 이렇게. 어머, 세상에. 손, 제가 말할게요. 돈을 깎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두개 가면요. 손이 두번 가니까, 대표님으로는 사실은, 아유, 싫다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어서 시집 갈때 장롱을 해준다 했잖아요. 우리 엄마 시절에.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은 혹시, 베테랑이고, 숙련된 매니아이긴 하나, 이렇게 푸에볼라 멋진 종자를 하나 드리면, 아유, 3년, 5년 딱 있다가 그때 뭐라고 말해요? 아유, 내가, 다남이 소개해갖고 에버그린에서 샀더만, 얘가 가요. 손톱, 엄지손톱만 했는데, 가가 이렇게 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꺼리를 드리는 거예요. 에휴, 세상에. 야, 너 비행기 타고 와시오, 그래도. 자, 비행기 타고 온 애들은 관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다시 말할게요. 자, 택배 받았어요. 그리고, 택배 받았어요? 그러면 풀러서 어떻게 해요? 요렇게 되어 있는 애들에 딱 흔히 올라놔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딱 흔히 올라납니다. 그러면, 아마도 한겨울에는 한 2주, 3주, 두달 되니까 실뿌리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때보다 훨씬 잘날 거예요. 4, 5주면 실뿌리 확 나잖아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물과 수분과 분을 먹으면 처음에는 물기가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물 들어있는 아이들이 많이 빠지는 듯 하다가 다시 물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에 6개월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풍풍, 어마무시하게 자랍니다. 얘네들은, 블랙 머스탱은 말 그대로, 블랙 선을 가, 어머 세상에, 야는 더 커. 어머, 이렇게, 랜덤이긴 해도 약간 이, 어머 세상에,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거죠. 어느 것도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이거, 제가 말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10만 원대 이상의 크기를 말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중품 사이즈 중에서는 제법 크다는 뜻이에요. 말이 어렵네. 나 말, 우리 구독자님. 어우, 말 배우는 학원을 갔나. 말을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아유, 말 배우는 학원 어떻게 간대요? 타고 나야지. 아유, 자, 어머, 세상이야, 참, 오,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아유, 얼른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수량은, 아유, 없어요. 수량이 제한입니다. 예, 수량이 한정이에요. 수량 한정이에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제가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 농가에서, 예, 종자로 쓰려던 아이를 구독자님께 나눔 같은 가격으로 드립니다. 일산 풍동의 에버그린이었습니다.